같습니다. 누군지 아시겠습니까?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.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.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. 한 분은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진짜 명예롭게 전역을 했는데 한 분은 본인 마음대로 전역도 못하게 했어요. 근데 공감병 논란에 대해서 김규 교수님 보니까 네. 이순진 전 의장이 공감병 대우에 대해서도 예전 다른 사령관들하고는 좀 다르게 대우를 했나 보더라고요. 그 공감병을 그 별 세 개인 항작 사령관 할 때까지는 그냥 다 돌려보낸 것 같아요. 주로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나는 뭐 입이 짧아서 그랬다고 겸손한 말을 했는데 아마 공관병보다는 전투병으로 있는 게 더 부대 전투력 발휘에 효과적이다가 판단을 해서 아마 내려보낸 것 같고요. 합참의장이나 이제 군사령관 할 때는 좀 숫자를 줄이고 자기가 없으면 다음 사람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행사가 합참의장이나 이런 건 외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? 예. 만찬을 하고 돌아온다거나 그러면은 들어올 때 꼭 뭐를 아까 이렇게 사가지고 온대요. 피자를 사가지고 공관병 먹으라고 그렇게도 하고 이제 또 자기가 뭐 부인이 어디 다녀올 때 있지 않습니까? 일주일 후 네. 어디? 그럴 때는 뭐 김치찌개 같은 걸 뭐 일주일간 끓여놓는다거나 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고 공관병한테 많이 괴로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.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박찬주 이제 대장하고는 비교가 되는 게 사실상 너무 극과 극인 사례인 거예요. 공관병에게 뭐 빨래도 시키고 뭐 전자발찌 얘기까지 나오고. 그러니까 이제 이순진 네. 그 대장이나 박찬주 대장이나 다 훌륭하고 용맹한 장군들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또 그 리더십의 차이가 네. 이런 극명한 그 차이를 가져오고 아, 리더십의 차이네요. 네, 명예의 차이를 품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. 결국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가장 유명했던 장군들을 돌이켜 보면은 이순진과 비슷한 우리의 뛰어난 그 장군 이순신 있지 않습니까? 이순신과 함께 늘 나오는 장군 네. 누가 있습니까? 원균이 있습니다. 예. 원균 이분도 정말로 그 시대의 뛰어난 명장 중에 한 분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의 리더십의 차이가 결국은 역사의 평가를 달리하지 않습니까? 그는 이순신은 역시 병사들을 사랑했고 함께하는 그 모든 장병들을 가족과 같이 이렇게 일사 아주 한마음이 돼서 네.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전투에서도 한마음으로 할 수 있었고 이랬는데 실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갑질 정신을 좀 가진 거죠. 이렇게 되면 병사들은 두려워는 하지만 존경하지 않는 그렇죠. 거죠. 바로 그런 차이가 나온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거 하나 정정하고 싶은데 전자팔찌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. 전자팔찌는 아니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오히려 언제 달려갈지 항상 긴장해서 대기하니까 공관병 같은 경우에는 신호기를 휴대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가는 시간, 안 시간을 알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마침 전자팔찌라 그러니까 무슨 뭐 성폭행 범에게 채워주는 그런 걸로 오도될 네.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신호가 이제 좋은 거였으면은 저희가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박찬주 대장이 워낙 그 갑질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. 네. 아, 교수님 말씀 끝나셨습니까? 네, 네. 아이고 좀. 왜냐하면 근데 저희가 저 이순진 전 의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. 이게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만 병사들을 챙기는 모습은 물론 좋은데 이렇게 되면 또 조직에서 오히려 왜 본인만 잘라서 이렇게 하나라고 눈총을 예전에 안 받았나요? 그건 아니고요. 예. 사실은 대부분의 장군들이나 간부들이 이순진 장군 같이 근무합니다. 네. 그리고 어쩌다 특별한 아까 우리 저 말씀 잘하셨는데 개인 특성에 따라 좀 차이가 개인 차가 조금 나서 그렇게 된 거죠.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공관병이 우리 100여 명 되는데 왜 여기만 말이 나오겠습니까? 네. 다 말이 나오죠. 근데 대개는 다 이렇게 아들처럼 보내고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을 또 사적인 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도 다른 곳이 그것을 부활을 감화시켰기 때문에 가서 말을 안 하는 거죠. 저도 뭐 대령 때 대장도 모시고 그럴 때 정말 군대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른 것들이 저를 감화시킨 게 있고 또 제가 그걸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또 과장하지도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네. 박준 변호사 정리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직 두 장성들에 대한 비교는 저희가 계속 할 수밖에, 그렇죠.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좀 차이가 좀 나죠. 지금 나오고 있지만 뭐 전자 팔질 않고 신호기고 요리병 자체를 복귀시키고 또 직접 요리를 했던 이순신 전 의장하고 또 텃밭관리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경계병사들한테 텃밭관리 시킨 것도 있고 또 공관병 같은 경우는 다 보내고 한 명만 쓰던 합참의장
이순진 합창사장. 그렇지만 그게 좀 두 어떤 똑같은 별 4개 포스터지만 좀 비교되는 부분은 있고 아마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앞으로 군의 문화라든지 어떤 공관병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저도 그 동조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미군 같은 경우는 미군 대장은 어떻게나 알아봤어요. 여기 예. 주한미군 사령관을 보니까 공관병이 아예 없어요. 네. 그리고 상사급 두 명이 공관장이라서 사령관 오시면 필요하면 퇴근하더라고요. 출퇴근 개념으로. 그리고 이 미팔군 사령관이 별 셋인데 이분도 공관병이 없어요. 거기는 상사 한 명이 있고. 막 우리 국방부에서도 공관병 제도를 없앤다 하는데 이제 군이 지금까지 해오던 늘 해오던 대로 이렇게 관성회에서 하던 거 이것을 이제 지금 확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바뀔 거 있으면 과감히 바뀔 수 있는 이것도 군사 국방 개혁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군 이미지가 참군인인 이순진 전 의장 때문에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